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손흥민의 선발 출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는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길 줄 알았던 경기에서 0-1로 패배하며 승점을 따내지 못하자 팬들은 물론 토트넘 선수들조차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두 경기 연속으로 교체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예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였고 슈팅으로 골대를 강타하는 등 인상적인 장면을 여럿 만들어냈지만 끝내 공격 포인트를 작성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 2분 손흥민의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분위기와는 달리 유럽 이적 시장은 손흥민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지난 1일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올여름 손흥민과 네이마르가 첼시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시즌 토트볼리 첼시 구단주는 크리스티안 풀리시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풀리시치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고 심지어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무릎 부상까지 입자 새로운 윙어가 급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첼시가 10위까지 떨어지자 구단주가 올 여름 어떻게든 손흥민과 네이마르를 데려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손흥민의 이적료로 5천만 유로, 한화 약 692억 원, 네이마르의 이적료로 약 830억 원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심지어 손흥민과 네이마르를 동시에 영입하는 것은 좋지만 둘 다 왼쪽 윙어를 선호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토트볼트 첼시 구단주는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손흥민에게 오른쪽 윙어를 맡길 생각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마르의 수술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7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마르는 최근 몇 년 동안 오른쪽 발목에 부상이 많았다. PSG는 발목 부상 재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인대 복귀 수술을 권유했고 카타르 도하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PSG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16강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3,078억 원을 받고 PSG에 입성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수술대에 오르는 네이마르가 최대 4개월을 빠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는 얘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이 네이마르에게 응원을 보냈고 손흥민 역시 공개적으로 네이마르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마르가 시즌 아웃된다면 첼시의 선택지는 손흥민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토트넘 감독은 이번 시즌 팀의 부진과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특히 페리시치를 기용하고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팬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경질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얼마 전 울버햄튼전에서도 토트넘 팬들은 페리시치의 플레이를 보면서 떠 먹여줘도 못 먹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날도 손흥민은 전반 41분 위협적인 프리킥으로 페리시치의 헤딩슛을 유도했지만 페리시치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결국 울버햄튼의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참고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손흥민 선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지런히 뛰어다녔지만 페리시치는 답답한 움직임만 보여줬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페리시치에게 경기 도중 분을 참지 못하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포착되며 두 선수 간의 불협화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15분 손흥민 선수가 그의 전매 특허 왼발로 감아차며 중거리 슛을 날렸습니다. 페리시치에게 보냈던 패스였지만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하지 않아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나간 공은 울버햄튼 공격수에게 넘어갔고 이는 크나큰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공을 빼앗긴 토트넘은 페리시치로 인해 무기력한 후반을 보내며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공을 흘려넘긴 페리시치에게 손흥민은 도대체 경기 중 어디에 정신이 팔린 거냐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격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당연히 영국 현지 내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국 토트넘 팬들은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영국 해설진들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분노를 이해한다. 저번 경기부터 페리시치는 경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영국 언론들은 현재 토트넘에 대해 이렇게 비판합니다. 토트넘은 우승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다. 토트넘에서 우승에 미친 사람은 윙어 손흥민과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밖에 없는 것 같다.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은 무려 15년 전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무관의 세월 탓에 선수들이 우승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토트넘은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작년보다 기량이 못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어려운 팀 상황을 생각하며 선발과 벤치를 오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불만 한번 표출하지 않은 채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을 포함한 영국 매체들은 울버햄튼전을 보고 손흥민이 근래 가장 몸놀림이 가벼웠던 경기였다. 그는 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이 해리케인에게까지 이어지자 토트넘 경영진은 감독을 경질하고 손흥민, 케인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이사회는 크리스티안 스탈리니 코치의 선수 기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는 후문입니다. 이날 토트넘은 여유로운 승리를 예상했는지 팀의 간판 골잡이 해리케인을 벤치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0-1로 패배했고 결국 참지 못한 토트넘 경영진은 콘테 감독과 결별을 기정사실화하고 차기 감독을 물색 중입니다. 그런데 차기 감독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토트넘 경영진은 확실히 손흥민의 공격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팀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손흥민의 은사 포체티노였습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이며 찬사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신뢰를 과시했고 손흥민 역시 포체티노가 감독이었을 당시 실력이 크게 성장해 토트넘의 주전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만일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으로 다시 올 경우 4년 만에 손흥민과 다시 만나게 되며 포체티노는 누구보다 손흥민을 용도에 맞게 공격적으로 기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수뇌부 중에는 포체티노 말고 새로운 얼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는 후문입니다. 반대파들은 2019년 토트넘을 EPL 14위까지 떨어뜨려 경질당한 포체티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트넘의 새 감독 후보군으로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스티브 쿠퍼 감독, 프랑크푸르트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들 역시 손흥민 친화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후보 중 하나인 스티브 쿠퍼 감독은 손흥민과 전술적으로 딱 맞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이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콘테 감독과 동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근 스티브 쿠퍼 감독이 포체티노의 대항마로 후보에 올랐다고 전하면서 특히 쿠퍼 감독과 손흥민의 전술적 궁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쿠퍼 감독의 전술은 날카로운 역습을 통한 직선적인 축구를 펼친다. 점유율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줄 수비로 라인을 낮추다가 빠른 패스와 수비 뒷공간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낸다. 특히 손흥민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폭발적인 침투 능력과 뛰어난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양발을 활용한 강력하고 정교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손흥민은 쿠퍼 감독과 전술을 만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쿠퍼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은 손흥민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토트넘 경영진이 콘테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부진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전술적 미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쿠퍼 감독이 부임한다면 그동안 손흥민의 발목을 잡았던 수비 가담 측면 위주의 플레이가 해결이 되며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폭발적인 가속도와 정교한 슈팅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손흥민 선수가 첼시로 이적하고 과거 첼시의 전성기로 불리던 시절 메인 스폰서였던 삼성이 다시 첼시의 후원사로 돌아와서 푸른 유니폼에 삼성 마크를 달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